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논란이 컸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첫 대체 복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신념 혹은 양심에 따라 군복무와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걸 말하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입대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았죠. 그러다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단순 병역 거부에 따른 처벌은 합헌이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게 옳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관련 재판은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35명이 대체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기소돼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대체 복무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입니다. 이런 평가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복무를 미루고 있는 대기자가 900명 가까이 됩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앞으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급식이나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합숙 복무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참고로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오늘은 곧 시행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첫 대체 복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